감사합니다. 이때 박수 주세요. 아, 지금 코로나 주의로 인해서 우리 장재규 수석부의장 부위원장님과 그다음 김동삼 조직위원장님, 그다음 원정선 조직위원장님 세 분은 오늘 코로나 약간의 이상으로 인해서 오늘 또 불참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동 경례. 네, 앞으로 2022 양산올림픽과 어웨이저스 댄스 경연대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실 조직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 힙합 문화대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이번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의 제작 운영과 국가상품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20대, 30대 문화가 힙합에 대해서 좀 상당히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또 젊은데 주로 문화로 써 있습니다. 작년 대회에 저희들이 많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와중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의 브레이크댄스, 힙합의 한 장르이죠. 힙합 한 장르인데 브레이크댄스가 올림픽 종목이 되는 와중에 협회에 많은 요청들이 있고 또 회사들이 다중에 왔습니다. 그 와중에 작년 6월 달에 여기 양산지부장이신 안성봉 회장님께서 교수님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양산에 이 점검의 공간을 유치를 하자. 그래서 6월 달에 자료가 검토 요청이 왔었고, 또 저희들이 6월 한 달 내도록 이 양산에서 세계대 유치가 또 세계대 진행이 괜찮을까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로 양산만 제가 작년도에 한 30번 내려왔습니다. 21번 되겠네요. 그래서 현장 상 전체 또 시 담당하시는 분, 특히 뭐 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인 의지를 또 표현하시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것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부적으로 여러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세계대회다, 경연대회다 하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들어들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회가 지금은 힙합이 젊은이들의 축제 또 내지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문화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 이미 단체까지 합치면 2006년도부터 힙합이 흔히 말해서 길바닥에서 또 내지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할 때부터 예를 들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받은 상태예요. 황산공원에서 저희들이 축도를 보는 나중에 자, 이 접근성이나 또 내지는 어떤 공간 배치도나 또 내지는 공간의 조화나 저희들이 단순 행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게 1회, 2회, 3회, 4회 점점 발전하면서 말 그대로 양산 청소년 전남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지인 이 양산 불경의 중심지인 이 양산과 항상 벌판의 그 드넓은 그 공간에 있어야 어떤 지속적으로 성지화 시켜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협회에서 준비한다가 아니라 협회와 유관관계에 있는 각 언론사 기관들 또 청소년 단체들 또 청소년 진흥원들 또 외신기자 오늘도 외신기자 그룹에서 대표로 또 우리 신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 다각지 연계 방안으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했다 좀 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또 지금 테이블에 놓여 있는 리플에서 참조하시고 또 상당히 또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나아갈 테니 지켜봐 주시고 우리들만의 그게 아니라 오늘 이런 자리도 사실은 발대식은 저희 중앙에서 이건 단순 행사가 아니라 1차년도 올해의 목표, 2차년도 내년의 목표, 3차년도 내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과 시민위원들과 또는 축제위원들과 이건 단순 경연대회가 아니라 문화, 예술, 레저, 체육까지 아우러지는 대규모 축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의지가 저희 중앙의 지혜, 특히 이 양산시의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시고 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대식을 사실 주장에 100% 자기하에 진행합니다. 예술 영화 하면 깡르가 생각납니다. 프랑스 시골 촌보수기였던 깡르가 지금은 전세계 어디 있든 간에 예술 영화 깡르를 썼습니다. 광고 분야 뉴욕 타임스퀘어 썼습니다. 타임스퀘어 광고 올리는데 다른 전세계 어디 있든 간에 광고를 하시는 분들은 타임스퀘어 그 광고판을 썼습니다. 전세계 어디 있는 힙합을 힙합하는 젊은이들 양산이 기획되게 만들었습니다. 네. 종목으로 브레이킹 댄스 그 브레이킹이라는 종목으로 이제 프랑스 주최국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을 하게 됐다는 소식 혹시나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알려드리는 기회를 이렇게 삼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월드 힙합 어벤져스 댄스 경연대를 시작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재패합시다! 네! 자꾸 계단은 오락내락하면 건강해져. 운동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학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입니다. 공학도인데, 제가 보고 이렇게 계산을 좀 맡아달라 해서 너무나, 저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힙합이라면 요즘에 이제 분위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젊은만 하는 게 아니고 연습 되신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이 대표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역동하는 젊음의 문화 축제가 양산에서 펼쳐지게 돼서 정말 자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보다도 뭐 열정 하나만큼은 디어라면 서로 할 만큼 좀 이렇게 좀 씩씩하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해볼 생각이고요. 더더욱이 지금 제가 어릴 때 계속 뛰놀던 그 개밭입니다. 개밭. 항상 공원이 우리 밭도 그게 있었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놀던 곳이고 항상 보던 곳 거기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가 열린다는데 정말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래 이왕지사 하는 거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승기 본부장님 정말 아까에 개가 뭐 하실 때 멋지게 하시던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양산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또 양산 시민으로서 단순하게 의회에서 돈을 준 그 돈을 그냥 대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축제가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깐느라든지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이 정말 우리 양산이라면 힙합 세계적인 월드 힙합 어벤져스이라면 양산 방산공원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양산은 아주 오래된 문화가 있죠. 그리고 선승산 영축산 큰 산에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낙동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더욱이 또 세계적인 굴지회사의 본사들이 있는 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자연과 산업이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 양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에 좀 알리고 그렇게 쭉 하면서 쭉 연속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깐느 부근감하고 양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장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떤 이 양상과 또 세계적인 우리 힙합 브레이크 댄스를 전해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늘 MC 사회를 맡고 있는 우리 홍보위원장이시죠. 우리 김명국 우리 탤런트 배우님은 저하고 오래전부터 이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것도 제작을 하셨고요. 또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양산은 물론이고 또 경남 그리고 한국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죠. 더 나아가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찌된 건 이러한 자리가 많은 데서 저는 감개무량 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일근 시장님께서도 이 바쁜
시전 관계에도 이렇게 뭐 참석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들을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석자 영자 옥자십니다. 마지막 자를 보니까 구슬 옥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르르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아까 말씀을 보시니까 저는 너무 나이가 드신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요 이제 갓 20대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회장님. 그리고 우리 잘 아시죠? 저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우리 남해 이장님부터 해서 군수님 할 때부터 도지사님 또 의원님 그래서 서울에서도 가끔 자주 뵀습니다. 그래서 훤칠하시고 민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두관 의원님이 또 이렇게 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저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다른 것을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시의 의장님이시네요. 이자 성자 정자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가 발을 정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 양상 시민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뽑으러서 훌륭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이 자리를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상 이렇게 보니까 원래 인사말 이런 게 좀 길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이미 우리 사무총장께서 이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해서 우리 또 우리 MC 우리 김민국 위원장께서 말씀을 전했고 저는 마지막 브라더록 웨어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씨는 한국은 물론이고 우리 양산씨는 아시아 우리 양산씨는 세계로 또한 세계는 양산시로 올 것입니다. 또 아시아는 우리 양산시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웃 보면 부산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습니다. 또 문화축제관광위원회도 있고 뭐 이러한 이런 예술 문화 모든 파트에서는 우리 양산은 그러니까 바로 변양자에다 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 오대양 국대주가 우리 양산에서 햇빛을 휘영 찬양에 내리쳐서 이 아름다운 도시 우리 양산은 문화와 예술과 경제와 또한 또 물류센터에 있습니다. 또 어려워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 위해서는 우리 힙합 대회를 비롯해서 양산시를 위해서는 무심양면으로 발벗고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시장 김두관입니다. 여러 곳에 가서 이 축사도 하고 행사를 봅니다. 새로운 장르, 새로운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걱정이 먼저 앞선 게 오늘 이자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바닥이 좀 매끄러운 마루로 되어 있었다면 정말로 멋진 분들의 몸 동작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이거 안 미끄러워서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미끄럽게 좀 우리 만들어 보입시다. 여기 오늘 참 좋습니다. 평소에 텔레비에서만 보던 배우님도 볼 수 있고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힙합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촌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공 양산 지부장님이 제 방에 석 들어오시는데 순간적으로 좀 당황했습니다. 방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들어오셔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냥 머릿속에 좀 신기하다. 그렇게만 느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저희들 공무원 세계에서는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어디서 뭘 해봤나 해낸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게 맨날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저질러 보자. 양산은 가을 되면 사백 문화재가 있습니다. 보면은
동부 양산만 가지고는 해야제가 있지만 양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수도권 이하에서는 가장 젊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젊음의 도시, 역동적인 도시가 양산입니다. 그걸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축제나 행사는 아직도 없다는데, 아,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힙합입니다. 우리 조직 회장님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시작하면서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되느냐. 시장이 임기가 다 됐으니까 맞추고 나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해봐야 시장 무대도 몰러 가는데, 시장 체면도 안 서는데 돈 들이고 하면 뭐 하겠노. 뭐 여러 가지 안 해놓으면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관객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오신 분은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들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생각에 생각이 멈추는 순간 선출직에 나와서는 선거를 하는데 정신이 바쁘게 되길 때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번 걸어가서 후보자 어디 그 띠 노는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선거 전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산의 항산공원이 이제 다시 전국에 양산 항산공원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줄 수 있는 저런 기회가 힙합 대회일 겁니다. 저는 그걸로 통해서 양산을 적극히 알리고 싶고, 그분들로 통해서 세계의 양산을 꿈꾸는 그런 힙합 대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시의 이상용 회장을 비롯한 우리 함께 계신 의원을, 오늘 김두관 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양산은 그만큼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항산공원 반경 1km 아래 16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만 해도 충분히 대회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회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1회가 되고 2회가 되고 3회가 되면 물건이 KTX가 정차가 되면 힙합대를 보러 오게 돼서 아마 KTX 승차권 예매에 아마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야 될 것을 희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 함께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는 한 번쯤 열광하는 3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좋은 자리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 자주 뵙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을 자주 뵙지 못하지만 우리 양산시 크고 작은 해만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갱년대회 조직위기가 발대식을 하는데요. 우리 서영옥 대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민호 우리 조직위원장님 귀한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요즘 뭐 대중문화의 중심이 댄서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정말 이 대회를 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가면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양산을 넘어서 월드시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브레이크댄스가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양산이 그 중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그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연극으로 유명하고 깐느 영화제도 그리고 또 다보스라는 스위스 도시도 미래 경제를 논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양산이 충분히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김용현 시장님, 우리 이상정 시의회장 위원님들이 만들었는데 숟가락 얹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만 앞으로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곧 아마 오미크론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부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의장 이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다 좀 올립니까? 올립니다. 사실 이게 작년에 힙합 이 경연대회 여사장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저는 삭감했는데 지금 돈 쓸 때도 막 있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술 사업이 막 있는데 힙합이 뭐냐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좀 원했습니다. 삭감하고 20년도 당초에서는 이제 제대로 승리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앞으로 역동의 도시 양산에서 이 어벤져스 힙합 대회가 열린다면 정말 양산이 대한민국 힙합 도시로 아마 거듭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우리 가정을 보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 올해 57인데 힙합 요즘 경연대회 많습니다. TV에 고등학생부터 하울시에서 보고 있어요. 집사람이 예, 굉장히 좋았는데 뭐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예, 우리 집사람을 보냈다라는 생각도 앉아서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그 국회 일정에 되게 바쁩니다. 굉장히 바쁜데 서울분들은 대결한 말 잘 모르시죠. 매우 바쁩니다. 오늘 김동원 원님 그리고 우리 김동원 시장님이 제가 산이동 같이 시장으로 의원으로 생활해보면서 딱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어느 시장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고 아니 이걸 갖다가 예산 올리다 해서 처음에 쳐다보다가 우리 시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산 올렸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이제 막상 대화를 해보시면 우리 김용호 시장님이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시를 좀 발전시키려고 역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양산이 공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아파트와 공략은 많다니까 도시가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가 같이 발전해야 그 도시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뜨고 나온 게 힙합에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과연 힙합이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지 공부를 좀 덜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 뉴욕 브롱스 남부에서 유명한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고 청소년들이 사회의 여러 모순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방식대로 표현하는 문화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제목 목소리를 담을 것이 없어 길거리나 어떤 음지에서 두 개의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맞춰 자신들의 불만을 온몸으로 표현한 청소년들의 문화에서 출발한 힙합입니다.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이 힙합 문화를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힙합 역사를 좀 여러 군데 이제 공부를 좀 해왔는데 아무튼 청소년 문화 전쟁에서 우리 MZ 시대에 우리는 청년 시대, 청년 시대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서 이 힙합 문화를 발전시켜 놨습니다. 예, 이 문화를 우리는 기급해야 되고 아까 시장이 16만이 그 근처에 있다는데 우리 물금 신도시 평균 연령이 3개 초반입니다. 초반이고 영산 36만이 좀 젊은 도시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양산이 힙합 문화가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힙합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요. 다음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또 소중하게 청취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안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도 와주시고 기자분 어디 계시죠? 오늘 기자분 아 예 그리고 우리 또 시민들도 좋으시고요. 예 우리 제안할 의견이 있으시면 기탈 없이 말씀을 좀 한 1, 2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주세요. 네. 서울 수도권 대도시도 많은데 우리 외신에서 본다면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현대식 건물의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대회를 일회성으로 끝나실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맹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이게 큰 도시를
우리가 지금 서울에 외신사가 120개사가 와 있는데 그 120개사를 한 번도 여기 프레스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김두관 의원님도 계시지만 내가 저 의원님이 근서로 50 됐을 때 내가 인터뷰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거의 20년 넘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근데 20억 의원이 되시고 또 그 의외로 엄청난 도시였어요. 근데 외신들은 잘 몰라요. 이게 또 외신에도 저 우리가 협조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한국 사람 있지만 전 제 서울 학당은 76년 8.18 독립 만원 사건 때 기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신이자 중에서 제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경계보여요. 근데 그 많은 프레스토가 있어요. 우리 전국에 뭐 하늘에 맞지만은 양산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울산에서 초대해가지고 은양불고기도 먹으면서 양산 풍사감독은 있었어요. 근데 양산은 온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메이커들 다 있는데 한 번도 프레스토가 없었을까? 또 오하였을까? 하여튼 이 대화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세계대를 어떻게 유지할 자신이 정말 있으신지 어느 분이 아마 시장님이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셔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잠깐 김과복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계대가 지속적으로 또 중앙에서 또 지혜에서 또 이 안산시에서 나갈 수 있는 게 황산벌판을 한번 가보시면 정말 괜찮습니다. 70만 평의 그 넓은 공간을 잘 조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산, 울산, 경남의 청소년들 물론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몰려올 겁니다. 몰려올 것이지만 일단 부울경의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기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암에서 또 이렇게 발표식까지 가시면서 또 우리 외신기자 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에게 다 같이 함께 하자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또 연대를 하는 것은 단순 행사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진짜 1년, 2년, 3년, 3회차, 5회차 넘어갈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어디에든 힙합을 하는 그게 가수이든 댄스이든 DJ이든 그래픽터이거든 이 양산이 생각나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또 저희도 열심히 하고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질문 프레스토어 그거는 시에서 안 하더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왜 세계 속에 양산이 되지 않습니까? 프레스토어 저희들 기필고 자체 조직 내에서는 또 시에 요청을 드려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외신 기자분들이 120분 국에서 한국에 와 있는 우리 서프레스한다 거기에 계신 분들 사그리 다 사투리 서만 모두 모시고 양산을 늘리 할 수 있도록 오시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과 또 감사하고 답을 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우리가 노력을 경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또 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내주실 분 제안. 아메리카 반대편에 나온 거죠? What's today? What's up? And let's talk. Okay. All right. We watch you and then we talk. Good luck. Thank you. Thank you. Mm-hmm. 애니메이션 크루 맞죠? 네, 애니메이션 크루라는 네, 팀입니다. 우리 백승준 아
밴드 셔틀이었고요. 계속 이어지죠? 네. 천천히 스텝을 밟더니 화려한 턴을 선보입니다. 물구나무 선 채 요기에 가까운 정지동작까지. 그러자 상대는 손과 머리, 등을 딛고 20바퀴 넘는 스핀으로 응수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 힙합 문화의 한 장르, 브레이크댄스입니다. 국제경연에서 200여 차례 우승한 진주 크루를 빌드로 우리나라 댄서들이 20년 가까이 세계를 휘젓는 종목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많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박스하고 여러분의 박수 소리죠. 어떤 게 더 빠른지 대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박스가 어디서 배워요? 어떻게 혼자 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튜브에다가 비트박스 강좌라고 치면은 제 영상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 북박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현재 네이버 카페 음악 랭킹 부분 92위에 비트박스 커뮤니티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면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비트박스에 출연했던 저는 사운드 곰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많이 힘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속에서 친구들 아침이 초대져 돌아와 뜨거워서 머리 좋아 yeah, So wonderful 내 핸들이 부자다 A 초초 베이트에 넘어지나 빛났어 세상이란 하루에 입학져 나는 꿈이 나는 꿈을 찾아 유랑하는 애정 So like what we start to so say down 내 주 모래 밤보 기도 돌고 내 맘이 날 틈을 넘긴다 다음은 좀 더 신나는 노래로 가볼게요.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양산씨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양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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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화이팅!